자, 학교 프린트물 중에서 여기서 프린트가 나온다고 했던 거 보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사역동사 연습에서는 틀린 부분 바르게 고쳐서 문장 써라. Mr. Green always makes his son. 그러니까 뭐 그린 씨가 항상 아들에게 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 make나 또는 뭐 has나 또는 let 이런 애들은 사역동사죠. 뭐 helps도 비슷하죠. helps 같은 경우에는 뭐 to help도 되겠지만, 그렇죠? 얘들 make, have, let은 사역동사니까 뭐 이런 식으로 Mr. Green always makes his son help the poor 이렇게 줘야 되겠죠. the poor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I'll let you use this. 이거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는 허락하겠다 이 말이죠. 허락해줄 거다. 누가 뭐 하도록 이것을 사용하도록. 조금은 let A 동사 원형 해줘야 되니까 use this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h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 뭐 가지다도 되고 먹다도 되는데 여기에 이 문장의 구조는 지금 몇형식이기 때문에 have가 사용된 5형식 문장이죠. 그러면 얘는 have가 뭐 하다? 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시키다. have가 5형식 문장에 사용됐을 때 시키다. 그러니까 제임스가 과거에 시켰다는 얘기네. 누구에게? 브라더에게 뭐 하도록? 그 책을 읽도록 시켰다니까 have a 동사 원형 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연습은 이건 선생님하고도 많이 얘기했던 거네. 그쵸? Mr. Watson is the doctor. Watson 씨는 의사다 이러고 있네. Watson 씨는 의사고 everyone respects him.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한다. 그럼 이두 문장 이거 이제 선생님이랑 어떻게 연습했었냐 하면은 일단 두 문장을 한 문장 우리말로 먼저 생각했지. 그러면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보면 Watson 씨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의사다 이렇게 되겠죠. Watson 씨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한 거냐 하면은 꾸미러 들어갈 문장을 결정한 거야, 그치? 꾸미러 들어갈 문장을 결정했으니까. 꾸미러 들어갈 문장을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반복된 것을 찾죠? 그쵸? 그러면, 왓슨 씨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의사다. 꾸미는 말은 의사라는 말이 꾸미어 받고 있죠? 뭐 의사하고 여기에 있는 힘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아이씨, 엉뚱한 버튼이 눌렀네. 그럼 이 힘을 사람이니까 뭐 또는 뭐 who나 목적격이니까 whom이나 또는 뭐 이것저것 신경 쓰일 that 이런 걸로 바꾼 다음에 이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지. 그렇죠? 생략할 수도 있고. 그렇지. 합치면 Mr. Watson is the doctor whom everyone respects. 그 다음에 This is the book I borrowed it yesterday. 이게 그 책이다 그랬죠. 이게 그 책이다.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어제 빌렸다. 그쵸? 그러면 이건 내가 어제 빌렸던 책이다. 요게 이제 꾸미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the book이랑 아이씨, 보통 the book이랑 it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를 뭐 또는 which 또는 대수로 바꿔 쓰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This is the book which I borrowed yesterday. borrowed 뒤에 it이 있으면 얘는 좀비니까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Adele is a famous pop singer I like her most. 아델은 유명한 팝송 가수고 나는 그녀를 가장 좋아한다. 그럼 아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팝송 가수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또 꾸며주는 말은 팝싱어가 꿈을 받고 허랑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를 꿈이나 우나 대시나 또는 생략 가능 여기다 집어넣고 That is a famous singer that I like mo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om I like most 뭐. 그다음에 소태 미스터 스미스 씨가 언제 썼다? 과거에 썼다죠. 그렇죠. 무엇을 그 책들을 얘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고 시제 과거니까 they were written 지금 가면 되겠죠. They were the books were written by Mr. Smith. 그러니까 people이 언제 보낸다? 현재 보낸다죠.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이 끊어읽기라는 걸 통해서 문장을 잘 보고 문법적으로 이제 순서대로 해주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눈동자잖아, 그렇지? 사람들이 보낸다. 무엇을
티셔츠를. 그 다음에 얘는 웨어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형태 변화 없이 그대로 다시 사용되었다. 그치? 그러면 티셔츠 입장이고, 티셔츠는 안 만들어봤자. 데이가 현재 분이면 they are sent 식으로 하면 되겠죠. They are sent. 티셔츠가 sent. 그 다음에 어디로? To the stores around the world로. 그 다음에 행위자 my people.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Jane found a diamond under the table. Jane이 under the table에서 뭔가 이것도 끊어있게 하면 Jane이 뭐 했다? found 했다. 그 다음에 목적어 the diamond.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다. 그치? 그 다음에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대로 쓰겠죠? 그러면 언제 발견했어? 과거에 발견했고 얘는 안 만기려봤자 It was found로 가면 되는 거죠. The diamond was found. 어디에서? Under the table에서. 누구에 의해서? By Jane이었나요? By Jane. Under the table. By Jane. 그니까. 네, 그 다음에 before, after 연습. 해경에 맞게 해라.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팝콘을 사자. 그럼 뭐부터 하는 거야? 팝콘을 먼저 사고 영화가 시작되는 거야? 영화 시작되고 나서 팝콘 사는 거야? 팝콘 사는 게 먼저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라고 했으면 before the movie starts 이렇게 되겠지. 이 부분은 before the movie starts. 그다음에 우리 팝콘 사자. 이게 주저니까 let's buy some popcorn. 팝콘 좀 사자. 그다음에 여기 after 오면 안 되겠지. before the movie starts. before starts the movie가 아니고 before the movie starts. 그다음 TV 본 다음에 샤워했다. 나 그럼 뭐가 먼저 했지? TV를 보는 게 먼저야? 샤워하는 게 먼저야? 그렇죠. 그러니까 after가 들어가는 건좀 쉬워. 됐습니까? 그럼 TV를 본 다음에 누가 TV를 본 다음에야? 그렇죠. 여기 내가 TV를 본다. 내가라는 말이 생략된 거야. 그러면 after I watched the TV 이렇게 되는 거지. after I watched the TV, I took a shower. 뭐 얘를 먼저 했대. 주저를 먼저 써도 된다 했어. I took a shower after I watched TV.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먼저 가도 돼. Before the movie starts, 쉼표, let's buy some popcorn. 그러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고 얘기해, 요런 부분. 그러니까 요렇게 그대로, 요렇게 바뀌는 거를 보고는 종속절. 요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샤워를 했다가 주절이가. TV를 본 다음에가 before나 after가 붙을 덩어리가 되는 거고.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이 부분이지. 그렇죠? 반드시 문장고라 이게 주절이지. Be sure to lock the door. Be sure to lock the door. 그다음에 뭐뭐 하기 전에 그러니까 before you leave. 명령문이니까 여기에 주어는 그러니까 before나 after가 지금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주어가 필요하겠지. 이처럼 명령문이니까 너한테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I도 아니고 we도 아니고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you가 들어가는 명령문이니까 이렇게. Be sure to lock the door for you.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do 이거는 뭐 칼질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는 그는 무엇을 입을지를 뭐 하지 못했다. 그러면 he doesn't decide네. he can't decide도 뭐 의미는 포함하고 he doesn't decide what to wear. 바꿔 쓸수 있는 게 what he should wear. 원래 여기까지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안한것 같아. 급하다고 날림으로 가르친 거지. 그 다음에 언제 너의 집에 가는지를 누구한테 말해줘? 나에게 말해줘. 명령문인데 tell me죠, tell me. 그렇죠, tell me. 왜냐하면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말해달라고 하니까 A에게 B를 말하다. 이 구조를 쓸수 있는 말하다는 tell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tell me 하고 있어. Please tell me. 그러면 너의 언제 집에 너가 가서 when to come to your home. So when to come to your house. 언제 니네 집으로 와야 할지.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명령문이니까 여기에 you가 숨어 있는 거지. When you 미안 나한테 말해달라는 거니까 내가 언제 집에 가야 될지네. I가 숨어 있는 거네. 그럼 when I should come to your house가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되겠지. When I should come to your house를 줄여서 when to come to your house. 그다음에 그는 나에게 어떻게 스테이크를 요리하는지라는 것을 물었다. A에게 B를 묻다지 이거. Ask A, B 구조야. 크게는 Ask A, B. 시제 과거니까 He asked A, B 무엇을 How to cook steak.
얘는 나한테 물었으니까 그가 여기에는 he가 숨어 있는 거지. 그가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그러면 how he should cook steak 뭐지. 나는 그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을 받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라 는 것을 뭐 했다? 또 A에게 B를 말해줬다지? 시제 과거. 또 T를 쓰는데 과거니까 told. I told him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지, where to go. 무엇을 위해? For help. Where to go for help.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술형 문제에 나온다고. 6번. 응? My mom bought books only for my sister. It's not fair. 이거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은 you have to. 자, 이 sign up 외웠어? sign up이 뭐 하다죠? you have to sign up the camp by tomorrow. 등록하다, 그러니까 가입하다, 뭐 홈페이지 같은 웹사이트 같은 돌아다니다 보면 뭐 로그인 버튼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내가 아이디가 없으면 sign up 이렇게 등록하다, sign up the camp. 그러니까 등록하다라는 수고, sign up the camp. 캠프에 등록하다. 내일까지. My plan is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이거는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냐면 플랜을 동사로 썼지. 본문에서는 I was planning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플래닝과 동사로서는 계획하다, 여기서는 명사로서는 계획. 그 다음에 뭐뭐와 잘 지내다. get along with이죠. get along with. 여기다가 뭐 way를 넣어서 강조할 수 있어. get along well with. get along with. 그 다음에 정반대의 의미는 뭐예요? opposite. Mino felt the opposite. 이렇게 돼있지. 그니까.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TV show. There was, 뭐, there was a TV show which I like most. 뭐, 이렇게 나오나? 본문에?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다음에, 어리석은, silly, foolish. 이런 것도 있지. silly. foolish. 그 다음에, 배우다는, heat up. 그럼 뭐, warm up도 있고요. Hit the soup on the table. 업은 없어도 되고요. 뭐 있으면 완전히 데우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명사로서는 열기란 뜻도 있어. Gio and his young brother가 usually get along well with each other. 네, his young brother의 이름은 민호였지. Hit the soup for your sister. Don't ever do a silly thing again. 다시는 such a silly thing. 이거 search 들어갔을 때 위치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지? a such a silly thing. 안 되는. very가 들어가면 a very silly thing. 정상적이지만 search a라는 소리가 좋아서 such a silly thing again.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일 하지 마. I don't agree. 난 반대일세. In fact, I feel the opposite. 사실 나는 이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지. I disagree 그랬잖아. 그러니까 opposite 들어가면 되겠지. I really wanted to watch it because it's my favorite show. 나 정말 그 TV쇼 보고 싶어 했대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했네. 주어진 문장. 그쵸? 여기에 키는 so야. 그쵸?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그 다음에 so 뒤에 I had to turn off the TV and made him do so much. 그니까 뭐 TV 끄고, 숙제하라고 시켰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그니까, 내가 뭐 했더니 말안 들어서 말로 했더니 말을 안 듣는 거지. 말했다. 그런데 뭐 말 안 듣고 계속 뭐 TV만 봤다. 이런 게 와야 되겠지 앞에. 그렇지? 그럼 그 부분이 어딨냐? 여기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때는 뭐 했어? 콜드를 한 거지. 말로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 형태. I told him to finish his math homework. 알죠? 중요하다는 거. 말로 했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도 문법적으로 중요하죠. 잘 알고 있겠지만 keep은 enjoy처럼 많이 있는 건가. But he kept watching TV. 민호 얘기지. 민호는 그래서 I told 민호
to finish Mino's math homework, but Mino kept watching TV. 그래서 열받아서 문제 뭐해요? 그래서 아까는 말로 했더니 안 들어서 이번에 뭐해요? 뭐 했다? 시켰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to도가 오면 안 되고 동사가 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opposite이 의미하는 말을 우리말로 쓰라 했는데 우린 영어로도 써봤어. 맞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지호는 younger brother 뭐잘 지내는데 but 지호 sometimes thinks 겉만 드는 됐나왔네 네, 그 다음 동명사 being the older child has 좀 형이 돼는 것은 많은 단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호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민호 feels that 이쪽 대절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내용만 바꿔서 민호 feels that being the younger child has many disadvantages 아니 being the older child has many advantages 아닙니까? 지호 has one older brother가 아니고 one younger brother지 동생이 있지. 민호 has one older brother. 이건 맞지. 저 이름이 지호지. 민호 doesn't like being the young one. 민호가 동생이죠. 그럼 동생은 being the young one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complain, unfair, 불공평해 막 이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맨날 뭐형 보고 나랑 같이 있으라고 뭐 시켜. 근데 뭐 형은 나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는 걸 부모님들이 모르고 계셔, 뭐냐. 그쵸? 지가 뭐 나보다 더 잘생겼고 더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돼, 뭐냐. 그니까 지오 플레이드 사커 with his friends on Saturday. 이거는 지오가 토요일 날 친구들과 축구를 했단 얘기지. 근데 축구를 못했지. 왜? 민호를 돌봐주라고 시키는 바람에. 그니까 뭐 계획을 말했는데 들은 채 만취하고 hit the soup for your brother 뭐 음식 데워서 먹여라 막 이런 얘기 얘기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make sure that he does his math homework 이렇게 얘기하잖아. 민호 숙제하도록 꼭 해라 막 이런 거. 그래서 얘는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민호 got angry. 민호가 화를 났죠? because of the TV. 뭐 때문에? TV 때문에. 이거 화내는 내용 있는지 보자. 저 화내는 내용, 여기 본문에는 없는데. 전체 본문에는 있었어. 그렇습니까? 여기 있어? 이거는 지호 얘기잖아, 지호. 그렇죠? 이 지호 얘기잖아. 이거 F 아니야, 혹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본문에는 있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번에 그런 얘기했지. 거기에 어떤 여러분들 학교 시험 같은 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알수 있는 거 골라라, 맞는 거 골라라 이런 거 얘기할 때 없는 거 머릿속에서 찾아서 하지 말라 그랬어. 알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던데. 뇌피셜 하지 말라 그랬어. 그다음에 On Saturday, 토요일 날, Gio's parents told him, Gio의 뭐 이거 tell to do 알지? 그니까 돌보다도 알죠? Take care of, told 지호지 이건. Gio's parents told 지호 to take care of his brother, his younger brother, Mino. But Mino doesn't like that their parents, doesn't like,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엇을 that their parents think he's too young to take care of himself. 그러니까 지금 민호가 동생이지. 그러니까 민호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뭐야? 부모님들이 여기에 희는 민호 대신 왔어. 지호가 아니고. 그러니까 민호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뭐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뭐라고 생각한 거? 민호가 너무 어리다라는 뭐 하기에는 to take care of Mino himself. 그니까 스스로 자기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나기야지. Also, Mino doesn't like. 마음에 또안 들었어. 또 지호를, 형을 마음에 안 들어 한 거지. Because he always tells Mino, tell to do 나오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거 얘기하는 거지. To tell, to this, to that. 어? 그래서 민호 hate 뭐 hate니까 이거 to be 된다라는 건 영거부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본문 수업할 때뭘 주로 했는가? 뭐 each other 얘기했어. each other 서로 둘 이상 이렇게 서로
다음에 비교해서 셋 이상일 때 서로 서로일 때는 one another. each other와 one another는 우리말 해석은 서로 이렇게 똑같은 해석인데 둘 사이일 때는 each other 써야 되고 셋 이상 사이일 때는 one another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one another 넣어놓고 이제 만약 뭐 어색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어. 둘 사이 얘기니까 여기 one another 올 수 없겠지. 그러니까 유저리는 왜 볼드체냐면 유저리를 보고 무슨 부사라 그러니? 빈도 부사는 일반 동사 앞, 비동사, 조동사 뒤 뭐 이런 거 알고 있지. Get usually along 하면 안 돼. Usually get along well with. 그다음에 get along with 알죠? Get along with 알죠? 빈도 부사 여기 해놨네. 됐습니까? 뭐 조비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don't not 들어갈까? Don't get along well이잖아, 그렇지? Don't 들어갈 자리에 넣으면 된다. 됐습니까? 비동사 뒤에 들어가는 거 똑같아. 뭐 he is tired 여기다가 뭐 sometimes 넣으면 he is not tired니까 he is sometimes tired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조동사 비동사 뒤라 이 말이거든. 조동사가 왔을 때도 뭐 I can go there에다가 sometimes 넣으면 I can sometimes go there, I cannot go there니까 알고 있지 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겁 만드는 that 알지? 겁 만드는 that 생략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되는 거 아니고 이처럼 뭐 think나 know나 이런 것을 목적어일 때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명사 주어 이 부분은 이제 완벽한 문장이니까 이 부분 that 뒤에는 여기는 완벽한 문장이니까 주어도 있어야 되고 동사도 있어야 되고 뭐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주어에다가 동명사 주어가 된 거야. being your child 암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has 해야 된다는 거. It has many disabilities.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고 그 경우에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Being the opposite being the younger child has many disabilities. 이거 소소형 문제 분명히 나올 수 있어. 그다음에 what does 통하면 민호가 무슨 생각하냐 이 말이죠. About being the younger child. The things that being the younger child has many disabilities. 그래서 형의 그러니까 날짜에 읽는 거를 뭐 여기 설명했네. 이거를 원래 30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30번째 날이거든. 그래서 원래 정식은 30라고 읽는 게 정상인데 근데 이렇게 읽어도 장관은 없다. 원래는 30라고 읽는 거라 읽은 거고요. 그 다음에만 뭐 집중하셨다 뭐 특별한 거 없고 여기에 워크의 뜻에 대해서 집중해보면 여기에 워크는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 워크의 뜻은 직장 그렇죠 일터 이런 뜻이지 위에서 일하다 작품 이런 뜻도 있죠. 작품이란 뜻이 될 수 있었고요. They told 그러니까 parents지 부모님이 지호에게 tell이니까 to stay죠. 민호랑 같이 있으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러려고 했었는데죠. 그렇죠? 여기에 was planning to do. 그니까 그 다음에 I told A about B지.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 Tell A about B 해줬지만 but parents didn't let me go. 허락해주지 않았죠. Let. 그래서 뭐 사역동사 make have let 준사역동사 help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야만 하고 준사형 동사의 경우에는 to do나 do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냥 말씀하시기를 lunch is on the table, did this for your brother. 여기에 your brother는 지호야 민호야? 민호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부탁한 거야. 뭐 해줄 것을 점심 챙겨주고 숙제를 꼭 시켜라. 됐습니까? Make sure 또 겁 만드는 대절이지. Make sure that make sure라는 이게 동사 동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목적으로서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을 바뀌어라. He finishes. 그러니까 이제 뭐 will finish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he will finish his math homework. 그러니까 근데 뭐 꼭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 현재 시제로 표현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얘 형태 알죠? 그렇죠? 빈도 부사인데 일반 동사 앞에 왔죠. Mino never listens to me and always. 자, 요 형태 중요하다 그랬죠? 그쵸? 막 S가 많아. 여기에 Mino가 생략됐으니까. Mino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제야. Mino always make A 어떤 상태. Make, 이거 선생님은 뭐 이렇게 하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make A 어떤이라고 평상시에 많이 설명했어.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그 다음에 after lunch 자 일단 말로 했죠.
그렇죠. 말로 했는데 이거 to do 있습니까? But he just played a couple games. 그래서 이번에 그냥 또 설거지를 하라고 시켰습니까? 이번에 시키지 않았죠. 형으로서 양보를 한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 그치? 그래서 내가 직접 한 거죠. So I had to do the dishes. 이번에는 안 시켰어, 하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강조적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지.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고. I myself have to do the dishes. Later, 나중에. 그러니까 또, 이제, 이번에 또 말로 했어. 그치? 그러니까 이 형태. But he kept watching TV. TV만 봤다. Enjoy doing, keep doing. 그래서 이번에는 드디어 시켰죠. 이 문장도 아까 끼워 넣어봤죠.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죠. had to 동성어요. I had to turn the TV off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근데 the TV를 it으로 바꿀 때는 it으로 바꿨을 때는 turn it off 밖에 안 되는 거. made him. 자, 이 형태 중요하죠. 시켰다. I made him do his homework. I made Minho. 민호 대신 왔죠. 그 다음에 why do I always take care of her? 왜 늘 해야만 할까? 그렇죠? 이거 have to 하고 have plus pp 하고 다른 거 얘기한 적 있지? have plus pp에 물을 때는 have가 직접 앞으로 나가지. have you met him? 근데 have to do에서 물을 때는 do나 does나 did가 앞으로 나가는 거지. why should I always take care of 하고 같지. why should I always take care of? why ought I to take care of? 됐습니까? My silly little brother, silly not so stupid, foolish, stupid, foolish.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얘기했네, 이거. Take care of, look after, care for. 동의어.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냐 하면은, 여기 take care of 밑줄 꺼놓고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니까, look after, 뒤를 봐주는 건 돌봐주는 거지. care for, 이제 돌봐주다고요. 그 다음에 what was Jiho playing to? He was playing to play soccer with his friends. 아, 니는 동생이지. I really hate. 난 정말 싫어. Being 해도 되는 거 알지? To be the younger brother. 그니까 이거 강조하려고 이렇게 대문자로 쓴 거야. 정말 싫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my man dead think 겉만들은 됐 나왔다. I'm too young to take care of myself. 완벽한 문장이니까 투투용법은 so that I am so young that I can't take care of myself. 그 다음에 얘는 생략할 수 없죠. 이번에는 take care of의 목적어니까 제기적용법이죠. They always say 또 겉만든 데 나와서 that I should stay with my brother. 내가 함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다. Today, 오늘 my parents가 told 했습니다. 누구에게? My older brother, Jiho.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 목적어가 이렇게 길어졌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to에 대해서 장난질하면 여기 to take care of 와야 된다는 거. Tell 한번 길어봤자. A, 됐습니까? Tell A to do지. Tell A to do. Tell A to do. To. 학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나? To 뒤에 동사 운영이라고 얘기했겠지, 학교에서. To do라고 얘기는 안 하죠. 선생님도 To do라고 그러죠? 제 특허인데요. 예, they don't know. 그 얘기 나오죠. 나를 they, 있죠. 지호죠. 지호, never really. 자, 이것도 조심해야 돼. He never really take care of 하면 안 돼. 이거는 not 대신 온 거고, 빈도 무사고, 얘는 그냥 강조하려고 온 거야. 얘 붙이면 he take 될 수가 없지. He never takes care of me. 지호 never takes care of 민호. 그니까, 여기 민호는 고맙고요. My older brother thinks that he is smarter and cooler than me. 비교급. 댄이 있으니까 여기는 형용사나 부사가 비교급이 될 수밖에 없겠지. 나보다. He always tells me.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은 지가 더 똑똑하고 더 멋지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아까 형이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냐면 내가 왜 저 실리한 브라더를 돌봐줘야 되냐. 그러니까 그 실리라는 말이 지호의 일기장에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맨날 지가 스마트 하다라고. 그러니까 스마트는 실리의 반대말이라는 거. 어퍼지지, 그치? 스마트하고 실리는 서로 반대말이다. 그러니까 always 있다고 해서 tells 돼야 되는 것도, 근데 he always tell 하면 안 되는 것도 알아두고, tell A to do죠. He always, 여기에
근데 이거를 이제 어차피 이거 시킨다는 내용이니까 본문하고 다르게 여기에 학교 선생님이 독한 마음 먹고 he always makes me 할 수도 있어. 어차피 똑같은 뜻이잖아. 그러면 he always makes me do this or do that. 이때 makes가 왔을 때는 여기에 to가 여기에 있는 참 여기에 있는 to가 빠져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오네. 어 이거 순서가 바뀌었나 보다. 뭐가 없네 문장이 하나. 이거는 이제 시제 과거니까 있었다 좀 과거에 있었다. There was a TV program which went at I 시제 과거니까 really want to see. 알죠? 그가 there was a TV program which I really wanted to watch. 시 대신에 watch 이런 목적과 관계는 좀 설명할 수 있는 거. 그가 그가 자 want 했는데 wanted 줄고 시제 큰일 날 뻔했네. Really wanted to see. 그가 이 펼쳐놔. 왜 안 펼쳐놔? 그니까 뭐 생략할 수 있다. 두 문장을 나누면 There was a TV program and I really wanted to watch it이다. 여기에 it이 있으면 뭐다? 좀비다. 이런 얘기 했죠. 이번엔 이제 민호의 계획이야. 이제 지호의 계획이 아니고 I will plan to my own uncle after watching the TV program. 그니까 When I turned on the TV, he turned it off. 자, 이거 뭐 왜 밑줄 거 있고 붉은 글씨 칠까 이거? Turned off it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지. 그니까 그러니까 When Mino, 뭐 각각의 대명사 누구 대신 왔는지 파악도 중요합니다. When Mino turned on the TV, Jiho turned it off and Jiho made Mino do kiss homework. 그니까 그거 이제 시켰어. 이거는 설거지 꼭 시키라고 안 했잖아, 부모님이. 그쵸? 근데 숙제는 꼭 끝마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아이씨, made, 뭐 했다? 시켰다, 이거. 그니까. 구동사라는 건, 그냥 뭐, 구동사라는 건, 구라는 건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야. 구나 절 덩어리잖아. 그치? 그니까, 동사 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어동사라고도 하고요. 뭐 동사 구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목적어가, 목적어가 일반적인 명사일 때는 여기에 있어도 되고 turned the TV on 둘 다 해도 되는데 뭐 이게 대명사 it이나 them이나 뭐 her나 이런 식으로 바뀌면 다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이 얘기 한 거고요. 뭐 사역동사 얘기도 좀 했고요. I missed miss의 다양한 이건 뭐 놓쳤다죠. I couldn't see 말이죠. I couldn't see my favorite And but he watched his favorite show. 그러니까 민호는 미스했는데 지호는 watch를 했단 얘기죠. It is not fair. I hate being. 나는 싫다. 한번 길어봤자 미시니까 동 명사지 watch를 했다니까. 민호가 brother. What did you do? 지호가 뭐 했었니? When 민호 turned on the TV, he turned it off. 민호가 켰을 때 꺼버리고 made 민호 do his. 시켜야죠.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면 지호 앤 민호가 fight with each other all the time 이 아니고 여기 어떻게 보셔야 되겠다? 그렇죠. get along with 그 다음에 all the time 대신에 여기다가 usually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호 앤 민호 usually get along well with each other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호는 things 한다. 민호가 동생이죠. 그렇죠? That being the younger child has many advantages. 아니죠. disadvantages 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를 disadvantages 하든지 아니면 얘를 older child has many advantages 하든지 이렇게 어떻게 고쳐줘야 되겠죠.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호 went out. 나갔다. to play soccer with his friends 하기 위하여. 못했죠. 그렇죠? my parents. Didn't let me go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F고
민호가 wash the dishes. 민호가 설거지 했습니까? 아니죠. 지호 wash the dishes himself. 직접 했다. 이거. 다 틀린 거네. T 했었네. 그 다음에, mom and dad가 부모님이 생각한다. 민호 is. 고쳐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다. too young. 그렇죠. 너무 어리다. 뭐 하기에? to take care of himself 하기에. 됐습니까? 민호가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돌볼 수 있다가 아니고 너무 어려서 to take care of himself 할 수가 없다. 지능과 도와줬다. 민호. 그렇죠. 지호는, 그렇죠. 민호가 숙제하는 동안 지호는 뭐 했어요? TV 봤죠. 그렇죠. 다 F는 뭔가. 근데 지호의 민호 are brothers. 뭐 반친구 아니죠. 지호 is older than 민호. 지호가 형이란 사실을 알고 있지. 지호 sometimes things. 지호는 그렇죠. younger brother is 여기에 is better 하고 있죠. is better 더 낫다고 생각했으니까 younger child is better. older child has being the older child has many disadvantages. 그니까 mom and dad asked 요청했다겠네요. ask a to do죠. ask도 정상적이죠. want a to do, 뭐, tell a to do, asked 했다. 누구에게 to take care of his younger brother 민호. 그니까 after lunch 점심 먹은 다음에 민호는 played computer games 했죠. 형이 하라고 말했죠. I told him. 그렇죠. 지호 told 민호 to do the dishes. 말했는데 말 안 듣고, 그렇죠? He kept playing computer games. 계속 게임만 했죠. Mino feels bad about being the younger brother. 그렇죠? 동생인 거에 대해서 불만이니까 feels bad. Mino missed his favorite TV 프로그램. 여기에 지호면 지호 watched his favorite TV 프로그램. 됐습니까? 네, 뭐 take care of 같은 말이 뭐였더라? Look after. 그 다음에 care for. 그러니까 care about은 신경 쓰다 이런 뜻이면 돌보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turn up the volume. turn on the volume 아니야. 그러니까 turn up, turn down은 키우고 줄이고 하는 거고. turn on, turn off는 끄고 켜는 거고. keep watching TV, keep doing, get along with. 일단 문법 데이디는 let a 동사원형 I made him do his homework. There was a TV program. TV 프로그램이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I really wanted to watch it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being the younger child 주어가 돼야 되겠죠. it이 되어야 되겠죠. 하다가 아니죠. 그렇죠. 야, 형이 되어라. 이거 명령문 돼버리죠. 그렇죠. 형이 되어라가 아니고 형이 되는 것. it has many disadvantages. I'm too young. to take care of myself. I'm so young.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can't. 그러니까 he is smarter and cooler than. 뭐 비교급이고 뭐냐? it turned it up. 이어 동사. 그다음에 make a do. 너무 문제만 볼게요. 이 설명은 됐습니까? 그냥 없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도 했었냐면 get도 시키다가 된다 했죠. 그렇죠? get도 시키다는 뜻이 되는데 get은 사용동사가 아니니까 a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 할 때 get a to do 해야 되겠죠. 이것도 시키다가 되는데 얘는 사용동사가 아니다. 됐습니까? Okay, if one person laugh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웃게 된다면 this 어떤 한 사람이 웃는 것이 makes 시킨다 만든다 누가 뭐하 another person is laugh 하도록. 됐습니까? dad will let me 여기 동사원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let하고 allow하고 똑같이 허락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에 to go였다면 allow겠지만 to go가 아니고 go니까 let 해야 되겠죠. James and James 시켰다네요. James가 시켰다 누구에게? His brother에게 read the books. 그러니까 Mr. Anderson이 시켰다 나에게 attend 뭐 하다죠? attend his class. 참석하다, 출석하다. 반대말은 miss죠. 빠져먹다. 그니까, attend하고 miss가 반대말이 될 수가 있죠. 그니까, 본문에 있는 miss하고는 아니야. 본문에 있는 miss는 못 봤다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이 아니고, 참석하다라는 뜻도 있고, attend가. 그러면 miss가 빼져먹다, skip의 뜻일 때는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니까,
다음에 I ask my wife, ask A to do 겠네, 이거, 그치? 그쵸? 그니까, 이거를 만약에 head가 아니고 ask였다, 그러면 I asked my wife to cut my hair.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 head가 됐으니까, 여기에 to cut이 아니고 cut도. I borrowed these books from Emily. 아우, 그쵸? 이 문제 중요하겠네. 내가 빌렸죠? 이 책을 누구로부터 에밀리로부터 에밀리가 뭐 했다? 내버려 뒀다 이 말이죠. 허락해 줬다. 누가 뭐 하는 것은 B가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렇습니까? 조금 창의적이네 이거는. 그렇습니까? 내가 빌렸다. 에밀리가 가져가 빌려가게 해줬다. 그렇습니까? I가 바로 하도록 해줬다. 그러면 미스를. 자, 그러니까 그린 씨가 항상 그의 아들에게 말을 하는데 뭐뭐 하, 그러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라 라고 말한다가 되는 거지.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로 바꿨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 난이도 좀 있다 이거. 그렇습니까? 그러면 Mr. Green always makes 썼어. 만약에 tells였다 치자. Always tells his son이 없으면 그러면 그때는 to help죠. 근데 내용은 뭐 이거나 tells 쓰나 makes 쓰나 똑같은데 문법적으로는 여기 to를 쓰면 안 되겠지. 가 his son에게 his son을 왜 여기다 한꺼번에 쓰나 his son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사원형 해 쓰면 되겠지 make a 동사원형 Billy asked me Billy가 나한테 물어봤다 아, 물어봤다가 아니네 그렇죠 여기에 please fix the radio 그러니까 라디오 고쳐달라고 뭐 했답니까 요청했다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Billy asked 써도 똑같습니다 내용은 근데 문법적으로 잘하는거 이때는 to fix 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게 아니고 made니까 나에게 라디오를 고치도록 시켰다 그니까 what makes you feel happy 이건 이제 의문사가 주어인거죠 그쵸?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줍니까? 누구를 너를 뭐하도록 feel happy 하도록 그니까 예, 여러분들 기뻐하는거 뭐냐 좋아하는거 뭐 예를 들어서 뭐 the game 그쵸? 뭐, the game makes me happy. 그니까, 뭐, studying English. 이런 말도 되겠네. studying English makes me happy. feel happy. 그니까, what makes you feel sad? 여러분들을 make a 동사 원형을 써서 물어본 거예요. 그니까, 무엇이 슬프게, 이거 서술형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니까, I, 이게 언제부터 동사야? 됐습니까? 예, 슬프게 만드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하는 것이 나를 슬프게 만들게 한다. Studying English makes me feel sad. 그니까, I'm taking tests, 되겠죠? Taking tests makes me feel sad. 시험 치는 것이 나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도 어차피 다 설명하니까 문제를 다시 봐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시험 치기 전에 꼭 보세요. Okay. The boys는 boys인데 누가 뭐 했던 whom I invited가 내가 과거에 초대했었던이지 내가 초대했던 애들 한번 길어봤자 they죠 boys가 이 시대는 또 they didn't come to my birthday party겠죠 그러니까 걔들 안 왔어 여기에 이제 좀비로서 여기에 them 같은 거 일단 오면 안 된다는 거 여기에 whom 돼서 날아갔어 생략할 수 있다는 거 This is the book that I borrowed yesterday. 이것이 내가 어제 빌렸던 책이야. 이 자리에 it 있으면 좀비.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는 좀비를 잘 때려잡으면 돼. 그 다음에 Mr. Watson is the doctor. 마찬가지죠. 이거 앞에 나왔던 거네, 이거는. 그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의사다.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 The mirror which you broke. 네가 깼던 미러가 is my mom's 우리 엄마 거야 그렇습니까? 과거에 깼던 게 팩트란 말이야 현재 팩트 시제 broke고 is고 This is a chocolate cake I baked it This is a chocolate cake I baked 안 되겠죠 Which I baked That I baked 생략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Adele 이거 앞에 나왔던 거네 Adele is a famous singer whom I like most Who I like most, that I like most, 생략 I like most. 이쪽이니까. 오케이.
저스틴 비버 is a singer whom Jill likes best. Jill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다. 저스틴 비버는. Love yourself. 이건 원래 이탤릭 기울여서 이렇게 써야 되죠. 이런 거는. 제목이니까. 원래는 기울여서 써야 되죠. It is the song. 이거 저스틴 비버가 부른 노래죠.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는 노래는 송이다. Which Justin sang. 누가 뭐 했던? 저스틴 비버가 불렀었던. 그니까. 이거 니가 다 푼 거야, 이번에는? 예, 얘들은 앞 지금은 한글로 돼 있죠. 영어로도 알아야 돼. 맞습니까? 뭐 happy, glad, pleased. 그다음에 뭐 dissatisfied. 맞습니까? 불만족. 그렇죠? 그다음에 다행스럽다. 이런 것은 뭐 완벽하다. 그 다음에 disappointed, 그니까 worried 이런 것들. 민호가 한 일이 아닌 거 점심 먹었죠. 설거지는 아니죠. 설거지 지우고 했죠. 컴퓨터 게임 민호가 했죠. 설거지 시켰더니 게임만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학 숙제는 TV 본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형이 TV 꺼버리고 하라고 시켰더니 했죠. TV를 보긴 봤죠. 아주 짧게. 그렇습니까? 그니까 나는 영거원 동생인 게 싫어. 그니까 내가 너무 어려. 그쵸? 뭐 같이 있으래. 형이랑. 그쵸? 브라더한테 나를 돌봐줘. 이거 마이셀프 아닌 거 알죠? 그니까 여기 조심해야죠. 지오에게 나를 돌봐주라고 말했습니다. 모르죠? 뭘 모르냐? 지오가 never takes care of me. 라는 사실이에요. 그니까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돌봐줄 수 있어요. Can take care of myself. 그 다음에 여기에는 You can't use your cell phone here. Please turn it off. 꺼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What's up? You don't say what's up. My parents left. What? A lot of money. Only for my brother. 이게 누가 하는 말이야? 흥부가 한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That's so bad. 아, 얘가 할 말이구나. 이거는 A가 할 말이네. 그렇죠? A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not fair, 불공평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냐, 아니면 여기에 A라고 쓰고 A가 할 말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ask A to do, 이 고대 동명사, 뭐뭐 하는 것을 잘하다. 전치사니까 동명사 와야 된다. 어, 민호 메이드리 쿡 라면이죠. 미스 한 헤드 어스 캐리더 헤비박스 무거운 상자를 옮기도록 우리에게 시켰다. 나는 스웨터가 마음에 드는데 스웨터는 스웨터인데 어떤 그녀가 날 위해 만들었다. 여기다가 들고 있으면 이거 틀렸다는 거 알죠. 자, 좀비 때려잡으시고요. 자, 이거는 뭐냐, dis가 들어가면 원래 반대말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쵸? 뭐, dislike, 싫어하다. 그쵸? 그 다음에 disagree, 반대하다, disappear, 사라지다. 나타나다가 appear니까. 그쵸? advantage는 장점이고, disadvantage는 단점이죠. 그쵸? 좋지 않죠. 근데 display는 play 하지 않다가 아니고, 전시하다죠. 그니까 얘는 반대말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get along with, 그 다음에 keep doing, 할 거고, 쉬운 것도 있고, Can you help me open the bottle? 부탁했죠? 상대방에게. 그쵸? 뭐, no problem. 이러면서 해주겠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상대방에게 어떤 얘기 들었을 때, 뭔가 bad news 들었을 때도 이거. 그쵸? That's terrible. 이건 bad news에 대한 반응이죠. 대한 리액션. Sure, give it to me. 나한테 줘봐. 될 수 있고, sorry, but I'm busy now. 미안하지만, 바빠. 거절하고. 반응은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겠죠. 대신과. 아, 생략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네가 단골로 틀리는구나. What is Mino's brother's name? 지호.
됐습니까? 여기 근데 GO라고 나오나? 없는데? 대답할 수 없어. 이름 한 번도 안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는 민호의 이름, 민호 형 이름이 뭔지 알아. 근데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GO라는 얘기가 안 나와. 됐습니까? 뇌피셜로 풀지 말라 했어. 그 다음에 제목이 뭐냐? 민호가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냐? 제목이 뭔지 모르죠. 그쵸? 그냥 There was a TV program that I really wanted to watch만 나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외워봐도 민호 언제 숙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지 나오나? 그렇죠. 여기 보면 뭐냐? 여기 있네. I was, 여기 나오죠. I was planning to do my homework after the TV program.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was Mino's homework? Mino의 숙제는 뭐였어? 수학 숙제죠. 레스. 수학 숙제잖아, 그치? 안 나와있어. 그쵸, 또안 나와, 이 안에는. 알겠습니다. 이 안에 없어. What is Mino's brother's favorite show? Mino가 제일 좋아하는 형이, 미노, 참, 미노의 형이 제일 좋아하는 쇼는 뭐냐? 그치? 여기 있잖아. 아니, 민호 형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지호가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 이거죠. 이것도 제목은 안 나오죠. 그냥 봤다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은 질문인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대답할 수 없고 된다.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칼질하는 거죠. 누가 부모님이 누가 뭐 하는 것을 네가티브 것을 언제 허락하지 않으셨다. 과거에 did you let me 뭐야 이게 이거 맞다고? 어? 죽을래? My parents didn't let me watch TV죠. 그다음에 반대말 관계 tidy neat 어떤 관계야? 같은 말이죠. 깔끔하니죠, 둘 다. 둘다 깔끔하니죠. Young old. 이게 반대말이죠. Present gift. 같은 말이네요. Game match. 같은 말. 시합이죠, 둘 다. Hard difficult. 둘다 어려운이란 뜻이 될수 있죠. 그니까. Tidy neat. 같은 말이야. 깔끔하니야. 이미가 잘못 작성된 Chio and his younger brother Mino usually they get along well with 잘 지내다 younger brother 남동생 맞고 disadvantage 단점 take care of look after 같은 말또 take care of look after도 같은 말뭐 care for 그러니까 opposite 반대 근데 you가 checked out, 네가 빌려갔었다. A book을 from the library. And you must return the book by today. 오늘까지 반납해야 된대. But you can't do, you can't return the book. Return the book because you have to go to see a doctor. 아픈가 봐. 진찰 받으러 가는 거. If you are in this situation, 여러분이 이런 situation에 있다면, what would you ask to your friend? 친구에게 이게 2가 아니고 5입니다. ask는 오브 쓰잖아요. 친구에게 무엇을 요청하겠니? Would you return this book to the library? 있습니까? return 해줄 수 있겠니? 왜 틀렸어? 2를 빼먹었어? where에 대한 대답이잖아. 어? 도서관으로 to the library. 그다음에 지호의 심정. 화났겠죠? 이거 말도 안 듣잖아. 그쵸? 앵글이라고 벌써 나오네. 됐습니까? upset. 외롭거나, 기뻐하거나, 이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나는 친구들과 축구하러 갈 계획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이 뒤에 뭐가 나와? 못 나가겠다. 나는 말씀드렸지만, 뭐, They didn't let me go. 이런 내용이 이어지죠, 그 뒤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들어갈 말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계획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뒤에 my plan이 나오잖아. 그럼 이말 나오기 전에 my plan이 뭔지, 그렇습니까? 나의 계획이 뭔지, 지우의 계획이 뭔지가 그 앞에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A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my plan이 키가 되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But they didn't let me go. 이거 형태 알죠? Let 뒤에. 짝지어진 대화 어색한 것은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여기 myself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죠? You니까 여기 주어가 내 사진 좀 찍어줄 수 있겠어요? I'm afraid I can't요. 미안하지만 못할 것 같아. 자연스러운 대화 뭐 이런 거 넘어가고요. 아, 뭐 질문 좀 뭐, 지민, can you help me? 이랬겠죠? 도와줄 수 있겠니? Yes, ma'am. What is it? 뭔데요? I'm going out. 나갈 건데. Can you heat up the soup and have lunch with you? Okay, ma'am. I'll do the dishes too. Thanks. 자, 생략할 수 없는 것 골라라. 자, 그러면 지금 that이나 which죠. 지금 that이나 which나 who죠. 그러면 that 같은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겉 만드는데 목적어일 때. 그렇죠? 이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일 때도 지금 관계사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격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그럼 나머지 who나 which 같은 경우에도 who나 which 같은 경우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생략할 수가 있죠. 그러면 I ate up the food. 나는 음식을 다 먹었다. He ate up the food. 그는 음식을 다 먹었다. 그가 뭐 했던? 그가 직접 만들었던. 관계사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있던 게 일로 흘러나갔으니까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가 있죠. 이렇게 관로 치면 되겠네. 이렇게 관로 칠 수가 있다고 보니까. These are both the book. 관계대명사인 경우에 주로 이렇게 명사가 앞에 나오죠. 선행사. 책을 샀다. 누가 뭐 했던? Her brother가 갖고 싶어 했었던. 그러니까 wanted 뒤에 the book이 목적으로서 있었죠. Her brother wanted it. 근데 it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또 이렇게 관로 칠수 있고. Mike is the first boy. 자, 여기에 나오고 나서, 마이크는 첫 번째 애였다. 뭐 했던, 등록했던, 됐습니까? 수업에 등록했던 첫 번째 남자였습니다. 얘 주격이죠. 생략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는 되는데, 이 경우에는 뭐는 안 된다. who는 할 수가 없다. 목적격이기 때문에. who나 that, 생략 불가, 주격. 그래서 화이트 씨는 여자다. 여자라는 건데 우리가 뭐 했던 봤던 버스에서 봤던 여자다. 생략할 수가 있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Do you remember the man who you met last Sunday? 네가 Saturday, Saturday에 만났던 남자 기억하고 있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쪽이요. whom이나 생략도 가능하다. whom이나 생략도 가능하다. 네, 부탁했겠죠? 그쵸? 네. 네. 왜요? 네, 뭐라 했더니, 물론이지, 뭔데? 이러고 있죠. Could you help me carry these boxes? 부탁했겠죠? 나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니까, 좀, may I help you는 안 되겠지, 뭐. 그렇죠. 이건 내가 도와주겠다지. 내가 도와주겠다. 전번에 헷갈렸었어. 됐습니까? Can you help me? 이런 거죠. Can you help me? 되는 것들 이 기회에 다 정리하세요. Help me please라든지 상대방이 요청하는 거. Can you help me? Can I ask you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는 I이고 여기는 you죠. 이거는 you. Can I로 했을 때는 내가 요청할 수 있을까? 너에게 이런 식으로. 뭐 이외에도 Can I ask 같은 경우 Can I ask you to do something 되겠죠. Can you turn up the volume? You should turn up the light. 뭐, turn이 들어가는 turn off, 주어. My dad가 bought a shirt for my brother, but nothing for me. It's not fair. 여기에 이제 상대방 B의 표정이 안 좋죠. 그렇죠. 뭔 일인데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B가 막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A가 할 말은 야, 뭔 문제 있냐? 이런 거죠. 그렇죠? What's wrong? Why the long face? Why do you look so mad? You look upset. What's up? Why are you angry with your dad?
얘는 벌써 다 알고 얘기하는 거죠. 얘기도 안 해도 독심술이죠. 관심법이죠. 관심법이라서 그래요. And this is the famous singer. Everyone loves the singer. 뭐 이거네. 뭐 좀, singer랑 뭐 everyone loves. 그러니까 관계사.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만한 let이죠. 이거 뭔 뜻이야? Please let me know his address. 뭐 이렇게. 응? Let me 동사 원형은 내가 뭐뭐하게 해주세요죠. 내가 뭐뭐하게 해주세요. Please let me know his address. 뭔 뜻이야? Please let me know his address. 주소죠, 주소. 내가 그의 주소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주소 좀 알려주세요죠. Let me 동사 원형은 내가 뭐뭐 let me introduce myself. 알죠? 제 소개 좀 하게 해주세요. Let me know. 알게 해주세요. his address. 상대방에게 뭔가 허락하고 허락받고 싶을 때 let me를 씁니다. Let me go there. 같은 표현은 may I go there? 하고 같겠죠. May I know his address? 그렇습니까? Will you give me his address? 뭐 이런 표현들과 같죠. 뭐 어쨌든 여기에 힌트는 얘들입니다. 그쵸? 첫 번째 힌트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 사역동사 아니지.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tell A to do, ask A to do, want A to do, allow A to do밖에 안 되는 애들만 있네요. 문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let밖에 없네요. 그러면 do you homework 숙제 좀 해라. 전부 다 얘한테만 시키는. What are the plans? 물좀 줘라. Clean the bathroom. 화장실 청소 좀 해라. 케빈이 아니고 본문에서는 로봇이 얘기하는 거. Simpsons Family. 시키다 시키다 그에게 동사 원형 그에게 동사 원형 그에게 clean the bathroom 동사 원형 opposite 반대 silly 멍청한 cool 멋진 miss bear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시험을 한번 쳐보도록 하세요.